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 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성일 아이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또 주식 하시느라 또 본업하시면서 또 주식도 하시고 너무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오늘 좀 변동성이 좀 있었죠. 시장 자체가 좀 확실히 좀 변동성을 좀 보여주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역시 시장을 오르락 내리락하게 하는 1등 공신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등 주범 공신은 누구다? 일단 2차전지다. 요 아침에 2차전지 굉장히 또 이렇게 좋은 모습을 아이고 뭐야 보였었죠? 보이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2차전지 애들 갑자기 투매 발생하니까 그대로 밀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대로 밀리는 모습 보여줬었는데, 그래도 우리 또 성일아이텍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가격대가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여기는 좀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라고 하는 13만원이라는 가격 구간. 13만원이라는 가격 구간을 통해서 우리는 약세 구간과 강세 구간을 또 나눠 봤습니다. 그죠? 요렇게. 근데 보시면은 성일아이텍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쭉 밀렸어요. 막판에 좀 밀렸었죠. 막판에 밀리면서 재밌는 건 뭔가 이게 시세가 분출했었던 그 구간까지 또 다시 한번 내려왔어요. 이게 보시면 이 성일아이텍이 요렇게 있다가 여기서 시세를 발생시키죠. 요렇게 발생시키지 않습니까? 이때로 돌아가 보면 딱 요렇게 발생시켜요. 거래 터트려 주면서. 그죠? 거래 터트려 주면서 발생시키고 난 다음에 이 구간이 고점을 한번 여기서 고점을 한번 만들어 둔거 아닙니까? 그죠? 쭉 다시 갱신. 네.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 구간은 쉬어가는 구간이었다. 쉬어가는 구간이었고 진짜 상승, 나의 찐 상승이다라고 하는 건 얼마부터? 대략 14만 5천원 정도부터 시작을 한 거죠. 14만 5천원 정도부터 한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두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도 보시면 앞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볼수 있어요. 네, 이 구간 뛰어넘으면서 시세 분출. 그죠? 그리고 요 구간 지지 구간이 못 되니까 저항 구간. 다시 뚫어내고 지지 구간 안 되니까 저항 맞고 다시 저항 맞고. 그러니까 이 가격 구간에서는 언제든지 요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위아래 EXID의 위아래처럼 계속 이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시세를 주기 위해서는 이 강세 구간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이 강세 구간으로 들어가 줘야 된다. 근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가는 친구들은 또 열심히 또 가줘요. 가는 친구들은 또 열심히 가줍니다. 못 가는 친구들은 여전히 못 가요. 강세를 보이는 친구들, 강세를 보이는 섹터 안에서도 이제는 조금은 차별화가 되고 있죠. 가는 친구들이 계속 가고. 예전에는 대여섯 명씩 다 같이 움직였다면, 대여섯 명씩 다 같이 움직였다면 지금 뭐야? 그 안에서 한두 명이 움직여요. 그 안에서 한두 명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결국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AI, 최근 아니고 AI 관련주들이 한참 뭐 챗GPT니 해가지고 엄청나게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근데 그중 살아남은 종목 한두 개밖에 없었죠. 네. 결국 진짜 수혜주들만 살아남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일아이텍은 진짜 살아남을 수혜주인가요? 아, 맞죠. 그건 명확합니다. 명확하게 뭐예요? 성일아이텍은 이 폐배터리, 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해가지고 살아남을 종목이 명확한 건 맞습니다. 맞아요. 그치만 지금 시장의 인식 자체가 어때요? 시장의 인식 자체가, 아, 이거는 뭐예요? 2차전지 안에 있잖아. 2차전지 안에, 2차전지라는 섹터 안에 누가 있어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폐배터리, 리튬, 니켈, 망간, 알 어쨌든 간에 사람들의 인식은 뭐예요? 너 어차피 2차전지 관련 주잖아. 여기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2차전지가 계속적으로 열심히 움직이고 랠리를 보여주면 상관없죠. 근데 2차전지가 어느 정도 계속 고점에서 거래를 터트리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위험신호다라는 것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럼 이런 어떤 색안경? 이 색안경을 피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일아이텍만이 갖고 있는 어떠한 개별적인 이슈를 터트려 줘야 돼요.
시장이 뭐라 하든 난 상관없어. 난 내 갈 길을 갈 거야. 왜? 난 좋은 종목이니까. 성일아이텍이 엄청나게 뭐 투자를 받거나, 엄청나게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실적이 막 드라마틱하게 나온다거나, 막 장난 아니고 엄청나게 나온다. 아니면 뭐 현대나 뭐 이런 완성차 업체에서 지분 투자가 들어간다든지, 그 정도 만약에 나와준다. 그럼 또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겠죠. 예. 지금 어쨌든 간에 2대 주주가 어디예요? 삼성 SDI죠. 예. 삼성 SDI. 결국 뭐예요? 완성차 업체라는 거죠. 여기서 뭔가 추가로 지분을 뭐 어떻게 하겠다. 추가로 지분을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 또 얘기가 달라진다. 예. 그게 달라진다라는 거죠. 근데 현재까지는 그냥 심플하게 1차적으로 뭐예요? 아, 폐배터리구나. 2차 전지 안에 있는 친구구나. 요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걸 탈피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슈들이 필요하다. 그거는 누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시장이 만들어주고. 지금 AI랑 또 누가 움직이고 있어요? 뭐 초전도체 이런 친구들이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튀어나오기란 쉽지가 않죠. 최근에 그나마 반등 보여주고 있는 바이오도 역시 이 기세에 많이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결국 가격 구간에서는 13만원이라는 가격 구간과 새로운 시작을 보여줬었던 어떤 구간? 어떤 구간? 14만원 초반 구간. 이런 구간들에서 버텨내는지를 제일 먼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성일아이텍 영상 댓글에 보시면 이렇게 채널 링크 남겨놨어요. 링크 남겨놨고, 무료 종목 신청하시면 저희가 주도주 매매. 저희는 오늘도 당연히 수익을 냈고, 또 무료 체험에서 수익도 내고, 그 수익을 통해서 우리는 휴가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 먹으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식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 역시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함이죠. 이런 것들도 허브디TV가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채널 댓글 링크 누르신 다음에 무료 종목 신청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